여러분, 안녕하세요. 쿡앤쿡의 파기름 볶음면입니다. 재료는 아래 보신 바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양념장 먼저 만들겠습니다. 간장 한 큰술, 고춧가루 한 큰술, 설탕 반 큰술, 굴소스 한 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. 파는 크기 상관없이 송송 썰어줍니다.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. 물이 끓으면 소면 1인분을 넣어줍니다. 물이 끓어오를 때 찬물 한 컵 넣어줍니다. 과정을 세 번 반복해 줍니다. 마지막 컵을 붓고 바로 불을 꺼줍니다. 삶은 소면을 찬물에 헹궈줍니다. 면을 빨듯이 헹궈주면 전복기가 더 잘 빠져 쫄깃쫄깃해집니다. 달군 팬에 식용유 4큰술 넣어줍니다. 대파를 넣고 볶아줍니다. 대파가 살짝빛이 들 때까지 약불에서 볶아줍니다. 대파에서 갈색빛이 돌면 양념장을 넣어줍니다. 대파와 골고루 섞어줍니다. 소면을 넣고 양념과 섞어줍니다. 양념이 골고루 배었으면 불을 끄고 참기름 한 큰술 넣어줍니다. 완성된 파기름 볶음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더욱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쿡앤쿡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